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어떤 대응책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월요일부터 미국 장이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도 굉장히 강하게 아침부터 떨어져 왔죠. 중요한 것은 지금, 그래도 막판에 시장을 보면 기관에게 코스피는 일단 예, 매수가다 보면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그 감소하는 그 좋지 않은 흐름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가는 종목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매매 종합을 가보면요. 일단 시간대별로 보면 이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예. 12시부터 강력하게 매수로 코스피를 해서 일단 상승으로 돌려놨고요. 상승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닥은 팔고, 예, 코스피는 매수하고요. 개인들은 거꾸로, 개인들은, 코스닥을 사고 코스피를 파는, 그래서 매 거래도 별로 없이, 그죠, 떨어지는 장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매매 종합을 보면 개인이 1,157억을 팔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그래도 예, 개인들의 판 거에 비해서 그다음에 또 코스닥은 반대로 역전이 돼 있죠. 그래서 주가는 역시 굉장히 안 좋은 뭐죠? 추가 하락을 가능성으로 염두에 두고요. 그다음에 저점을 내려가서 쌍바닥을 잡고 갈지 아니면 시장 폭락으로 갈지 일단 경기는 상당히 안 좋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2016년 주가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한 상승장으로 갔을 때하고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주가는 더 떨어졌다 갈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행 지수는 이미 이 저점과 거의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정도니까 상당히 흐름이 좋지는 않다. 코스닥은요, 예, 코스닥도 역시 뭐 코스닥은 뭐 특별히 많이 오른 거는 아니에요. 대세 상승장에 갈때 원래 001이 지수 코스피가 2016년 상반기부터 2017년 예, 언제요? 2018년 종합주가 지수가 1월 29일까지 최고점을 찍고요. 그다음에 대형주가 보면 대형주는 이미 2017년 11월 달에 벌써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하강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장이 온다 그랬던 것이 2011년 11월에 보면 003을 보면 어떻게 되죠? 가지도 못했죠. 이때 잠시 이제 갔다가 지수가 하락했는데 004를 보면 역시 2016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뭐 관계 없습니다. 10월 달에 대형주가 간 이후에 조정 들어가면서부터 소형주가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수 조정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가고 제가 끊이 꾸준히 얘기했던 종목들을 가면서 보면 오늘은 이제 삼성바이오의 다시 회계 분식 회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오늘 삼성바이오가 급락을 했었고요. 뭐 우리는 이미 예, 얘는 수익을 챙기고 끝내야 될 종목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근데 전체 시장이 떨어져서 여기가 이제 거의 고점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수익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은 이미 지난번에 우리 유리원이 여기서 매수했을 때 예, 잘못 알고 이제 여기 들어와서 매수했을 때 이게 끝났다. 예,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16배가 나갔으니까 여기 만족해라. 그래서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매도한 게 오늘 갑자기 이제 실적 부진과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단가 인하 문제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실적이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했죠. 뭐 우리는 셀트리온을 지금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을 만지질 않고요. 거의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만진 거하고 실적이 앞서서 가는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얘가
유튜브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휠라 코리아. 굉장하죠. 예, 오늘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지금 11%가 넘게 강력하게 올라서 2월 달에 영미를 보고 계속해서 추천해서 나갔다고 그러면서 최근에도 없어 계속 예, 추천을 해줬죠. 예, 제발 좀 사라. 사라. 사서 그냥 들고 가라. 묻고 가라. 그랬던 것이 벌써 수익이 어느 정도 났냐면요. 2월 달부터 샀으니까 지금 오늘 엄청나게 올라가서 거의 214%가 났네요. 이것만 요즘에 이제 가는 종목이 바로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도 알려드렸지만 현대 해상. 보험주들이 강하게 나가죠. 제가 실비보험에 대한 정부에서 보험료를 올린다고 신고가를 전고점 돌파하면 멋지게 나가죠. 자, 현대 해상만 나간 게 아니라 손해보험. 자, 이게 뭐예요? DB손해보험 역시 강하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메르츠. 이렇게 가는 방법,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메르츠 화재 오늘 엄청나게 세게 나갔죠. 자, 이런 것들이 동반 상승하는데 나는 아직도 지금 뭘 사야 되는지 모른다. 참 안타깝죠. 그것만한 게 아니라 최근에 또 많이 뭐 RFHIC는 이제 아직도 나가고 있죠. RFHIC. 자, 오늘도 반등을 했고요. 포스코 전기차를 전체적으로 못 가는데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 어떻게 됐나요? 예.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러 가고 있죠. 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그렇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샀던 것이 무료 방송에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할 때 얘기했던 것이 뭐였었죠? 초록뱀.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것을 매수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겠죠. 물론 오늘도 그 쓰레기 종목 중에서는 코엔텍이 나가면서 코엔텍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예, 전체적으로 예, 떨어지지 않고요. 거기다 아울러 우리가 이제 요즘 강하게 이제 들고 가는 그 보험주에다가 반도체 OLED 종목이 전체적으로 오늘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반등을 했고요. 특히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SFA라고요. SFA가 지금 오늘 뭐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우리 단타 저희 방은 뭐 단타를 하는 방은 아니고요. 예, 장기 투자로 가는 방에서 어떻게 매수해서 가느냐 이것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 건지 오늘 뭐 건설주도 반등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하락했지만 오늘 건설주 반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신고가 행진을 가는 종목은 보험주였습니다. 거기다 아울러 예, 스마트폰이 그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예, 조금은 이제 반도체 IT 종목들이 조금은 움직였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 그런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들고 간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 수익이 좋을 거고요. 또 요즘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그 미세먼지가 문제돼서 우리는 추가로 벌써 이미 매수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위닉스가 예, 오늘도 반등을 강하게 했죠. 자, 이렇게 매수해서 갈 때 벌써 이미 양봉 3개가 나왔는데요. 자, 이 주식을 어떻게 사는 건지 예, 못하면 결국은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얘만 나가는 게 아니라 크린앤사이언스 역시 강하게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까지 올라가 있죠. 이래서 매수하는 방법, 얘만 아니라 이제 미세먼지는 50, KM, 웰크론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강한 종목 역시 크린앤사이언스하고 위닉스가 가장 강하니까 이런 걸 매수해서 가는 방법을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진짜 진정한 투자고 좋은 종목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간다는 그런 믿음으로 좋은 주식을 샀더니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지금 뭐 오늘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 저희 방은 뭐 그래서 뭐 어쨌든 좋은 종목을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바닥에서부터 매수해서 지금도 바닥에서 계속 사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주도주로 갈 때는 그것을 다 뛰어넘는 실적 거다가 아울러 주가는 더 가더라. 더군다나 동반 상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둬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대장을 잡고 갈 것인지 그건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 포인트를 알려드렸고 어떤 종목에서 나가는지 알려드렸으니까 매수하더라도 욕심내서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간다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좋은 주식이 꾸준히 실적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하면 좋은 투자로 가면서도 마음 편한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짧게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얘기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은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오시고요. 자, 어떻게 주도를 잡는지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요, 공부하러 오시면요. 뭔가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지금 이럴 때 어떻게 보면 공부할 절호의 찬스가 온 거잖아요. 힘들면 오히려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기회가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평생을 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매수해서 갈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내일 또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만 해드리고요. 내일 또 시간이 되면 또 짧게나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